안녕하세요, 호영재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간질환을 앓는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1년에 참여한 14,438명과 2016년부터 2017년에 참여한 11,455명의 간질환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알코올성 간질환은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유병률이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암은 간의 7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 초기 증상이 없어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부추는 피를 맑게 해주는 식재료로 비타민 A와 C, 무기질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간의 채소로 하여 김치로 만들어 늘 먹으면 좋다고 했을 정도로 간 기능에 탁월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때 부추를 이렇게 섭취하면 효능이 10배 높아져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몇 전문가들은 부추는 원래 효능 좋기로 유명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더 좋다며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에 볶아 섭취하는 것입니다. 부추를 생으로 먹을 때보다 기름에 볶아 먹으면 풍부한 지용성 영양소인 베타카로틴 흡수율을 최대 10배가량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체내에 무수히 긍정적인 효능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간 해독작용. 간은 대사, 해독, 면역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독소와 노폐물로 간 기능이 저하되면 각종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간의 채소로 할 만큼 간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특별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추의 매운맛을 내는 황성분이 간 해독작용에 필요한 글루타치온의 체내 합성을 촉진시켜줍니다. 이러한 작용은 간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 덕분에 매일 느껴졌던 묵은 피로들이 해소되며 체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얻게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힌즈에게 부추를 장기간 섭취시켰더니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섭취한 그룹은 글루타치온 함량이 11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혈액순환 개선.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정체되면 영양소 공급이 더뎌지고 그로 인해 피로감과 무기력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추는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해 아주 작은 모세혈관까지 영양소가 공급되어 손발저림이 완화되고 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을 겪고 계신 분들은 부추를 꾸준히 챙겨 먹음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항암효과. 활성산소는 몸속 세포를 공격하여 병들고 죽게 만들며 돌연변이 발생을 촉진하는 유해 산소입니다. 부추에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 발생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부추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한 결과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번 연구에서 부추 추출물은 간암, 대장암, 위암 등 암세포에 대해 항암 효능을 보였으며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면역력 강화. 부추 70g에는 비타민C 1일 권장량의 25.9%나 함유되어 있으며 비타민E는 18%, 비타민B2는 1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추의 황화알의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우며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 면역력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성분들로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인병 예방. 부추에 들어있는 칼륨은 체내 나트륨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나트륨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여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생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칼륨은 경직된 혈관을 이완시키고 어혈을 풀어줘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부추 섭취 방법 및 주의사항. 부추는 다른 재료들과 궁합이 잘 어울리며 특히 된장과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과 함께 조리해 섭취하면 좋습니다. 또 부추와 궁합이 좋은 것이 바로 비트인데 부추를 살짝 데친 후 비트와 식초를 넣고 갈아 마시면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각종 항산화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추에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매운 성분을 지니고 있어 소화기가 약하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1일 70g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건강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력을 북돋워주는 채소로 알려진 부추는 예로부터 처음 나는 새싹은 양반의 밥상에 오를 만큼 귀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매일 피로감에 찌들어 일상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면
오늘부터 식탁에 부추를 올려 건강 개선에 도움 얻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세요.